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?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. 점입 가경입니다. 선우은숙 씨의 전 남편 유영재 씨가 본인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는데요. 마침내 성추행 프레임으로 씌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성추행 프레임으로 씌운다? 이거 성추행을 안 했다는 건가요? 아니면 했는데 프레임을 씌울 정도는 아니라는 건가요? 음악을 깔고 비장하게 이야기했는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잠시 후에 여러분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4월 24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